1996년 준서 씨가 고 이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여름방학이 돼서 친척집이 있는 전남 무안에 내려가기로 했던 날이었대요. 뭐 종종 혼자 잘 가던 곳이라서 이번에도 혼자 가기로 하고 이것저것 짐을 챙겼어요. 준서 씨네 친척집이 어디냐면 전남 무안에 있는 운남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꽤 먼 거리였대요. 1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무안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마을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더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꿈을 대다가 늦게 출발하게 된 준서 씨가 무안터미널에서 운남면까지 가는 마을버스에 막차를 가까스로 타게 됐어요. 다행이네. 탔네. 그 아무래도 막차를 탔으니 한밤중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마을 입구로 데리러 와달라고 삼촌한테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막차가 불길하다. 근데 이 시골에 들어가는 차라서 그런지 버스 안이 텅텅 비어있더래요. 그리고 승객은 단 두 명. 함께 탄 아주머니 한 분이랑 준서 씨 뿐이었죠. 덜덜덜덜 달리는 버스 안에 차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이렇게 창밖을 바라봤는데 가로등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깜깜해서 사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았대요. 시골 깜깜하지. 근데 버스에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슬슬 맞아, 졸려.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께 준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줌마, 운남면에 도착하면 저 좀 깨워주세요. 걱정 말어. 이렇게 부탁을 드린 후에 마음을 푹 놓고 잠에 듭니다. 그렇게 꾸벅꾸벅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데 학생, 다 왔어. 어서 내려. 감사합니다. 버스에서 딱 내리고 슬쩍 뒤를 돌아서 보니까 차갑게 굳어있는 무표정으로 준서 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이런 아주머니 잘 얘기 좀 하고서. 무섭다. 그 순간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그치. 삼촌한테 데리러 오라고 전화해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공중전화를 막 찾은 거예요. 근데 폰이 없구나. 저기 표지판 하나가 보이는데 뭔가 지명이 낯선 거예요. 이 마을은 친척집이랑 걸어서 2, 30분 정도가 걸리는 망운이라고 불리는 마을이었습니다. 뭐야? 왜 내리라고 한 거야? 잘못 내린 거야. 그 순간 준서 씨가 어린 시절에 삼촌이랑 이 망운이라는 곳을 지나갔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대요. 준서야, 이 마을이 망운이라는 덴디 그 뜻이 뭔지 아냐? 몰라요. 뭔데요? 죽은 사람을 망자라고 하거든? 망자, 그렇지. 근데 그 망자들이 많이 보이는 마을이라서 여길 망운이라고 부른대야. 무섭지? 왜요 삼촌? 하지 마요. 아이 장난이요. 아 우리 준서 이거 완전 쫄고구만이.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오르니까 진짜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렇지.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봤는데 또 밤에 집도 몇 채 없는 데다가 불이 켜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시골 무서워 그럴 때. 아 어떡하지? 그냥 빨리 걸어가야겠다. 준서 씨가 표지판을 확인하고 그냥 친척집이 있는 운남면까지 걸어가기로 다짐을 했죠. 무섭겠다. 근데 여기 지나가는 차도 없고 가로등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2차선 도로를 접어 걷고 있는데 우는 소리, 우는 소리. 우는 거야, 소리가 진짜. 여자 우는 소리. 어우, 싫어. 어디선가 우는 듯한 그런 여자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준서 씨의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렸어요. 진짜 겁이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나와요. 고양이. 아, 너 왜 울어? 울지 마. 여러분 아시죠? 원래 사람이 진짜 비슷해. 너무 무서우면 맞아. 일부러 막 혼자 큰 소리 지르고 이렇게 그러죠. 막 와, 나는 안 무섭다. 나는 괜찮다. 그치, 이렇게 그치.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준서 씨도 괜히 막 일부러 큰 소리도 내고 오버도 하고 혼잣말을 막 더하면서 도로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뭐가 보이는 거야.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아 좋다! 아 시원해! 아무것도 아니네! 하얀 건데 하얀 건데 뭔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느낌? 비닐 같은 게 바람이 날려서 이렇게 날려다니는구나.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너무 무서우니까 이미 혼자서 막 둥글둥글 되면서 그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혼자 막 계속 웅웅웅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싫은데. 아, 뭐지? 고라니가 풀에서 뛰어다니나?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려고 준서 씨가 막 주변을 둘러봤는데 아까 그 멀리 보였던 그 허연 정체가 감정같이 사라진 거야. 없어졌어? 소리는 들리는데 사라진 거야. 뭐야, 비는 날아갔네. 근데 그 풀을 가는 소리는 계속 들려요. 귀에 진짜 사람 미치는 거야. 그리고 아까보다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서 씨가 아까보다 더 빨리 걷기 시작해요. 그래야지. 근데 한참 들리던 그 소리가 쓱쓱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돼. 그래서 무서워.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런 맨발로 뛰는 소리 아니야 이거? 거리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뭐요? 우와,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너무 불안한 마음에 궁금한 나머지 준서 씨가 뒤돌아 보지 마. 소리가 나는 뒤쪽을 보지 마 그냥 천천히 돌아봤어요. 아까 그 흰 비닐이라고 착각했던 그 하얀 형체였어요. 근데 그 하얀 형체가 2차선 도로 아스팔트 위를 너무 놀란 준서 씨가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뛰면서 몇 번씩 뒤를 돌아보는데 돌아볼 때마다 그 형체가 너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까워지니까 점점 잘 보이기 시작했어요. 얼굴과 새하얀 옷에 뭔가를 차뜩 묻히고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맨발이 왜 이렇게 무서워? 소복인가? 진짜 준서 씨가 막 끌림을 다해서 막 달렸대요. 그 형체를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나 기괴했대요. 왜? 이 얼굴이며 막 옷이며 이곳저곳이 온통
피범벅인 거야. 피범벅? 와 진짜 무서워. 그리고 준서 씨를 향해서 두 발 이렇게 뻗어서 오!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잡으려고. 심장은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근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서 있네. 오, 누가 있구나. 뭐야? 진짜 너무 반갑고 와, 나 이제 끝났다 하는 마음으로 막 울먹이면서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할아버지. 준서 씨가 계속 살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할아버지 뒤로 슥 숨었어요.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 근데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움직이시지도 않더래요. 너무 놀란 준서 씨가 눈치를 슬금슬금 보다가 나도 모르게 고개를 딱 숙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로 피가 줄줄줄줄 흥건하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준서 씨가 뒤로 확 주저앉아 버렸는데 그 순간 왜 저대님 너 좋다니? 어떡하네. 숨이 턱 막힌 채로 주저앉아 버린 준서 씨. 그 앞에는 발이 잘린 할아버지가 피를 뚝뚝 흘리면서 막 이렇게 기어오고 있고 저쪽 뒤에서는 그 맨발의 여자가 뛰어오고 있고 정말 앞뒤로 꽉 막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아, 나 이대로 이렇게 죽는 건가? 어우, 너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 찰나. 바로 3촌차. 아이고, 걱정돼서 나왔구나. 다행이네. 다행히 3촌차 라이트 불빛이었어. 이 온다던 조카가 12시가 넘어서까지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니까 3촌이 이 트럭을 끌고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시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준서 씨를 발견을 한 거죠. 다행이다. 야, 너 준서 맞지? 야, 준서야. 삼촌차 라이트 불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순간 그 할아버지랑 여자가 안 보이는 거야. 없어졌어? 분명히 내 앞에 있었는데. 준서야! 아니 너 뭐하고 있냐 여기서? 아니 왜 길바닥에 나 앉아있어? 아니 그리고 못다비시 여기 있는 거야? 어? 준서 씨는 좀 전에 겪었던 일을 삼촌한테 모두 털어놨습니다. 얘기해야지, 무서우니까. 그런데 삼촌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삼촌이 해주셨대요. 자, 준서야. 아마 한 50년은 됐을 거예요. 50년? 그 마을에 엄청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살기가 힘들어서 딸을 돈 많은 어떤 할아버지 첩으로 보내버렸단다. 삼촌 얘기로는 할아버지가 첩으로 들여온 그 젊은 여자를 노예처럼 너무 혹독하게 부렸대요. 새벽부터 물을 나르고 나무하러 가고 농사일도 내보내고 그 와중에 온갖 집안일도 다 해야 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매일매일 이 할아버지가 술을 먹고 때리기까지 해가지고 얼굴에는 이 멍자국이며 피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다가 아 이러단 죽겠다 싶었는지 한밤중에 몰래 도망을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막 쫓아오더랬다. 그렇지. 그거 그 여자가 피하려고 그러다가 도로 위에 달리고 있는데 차에 치여갖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디야.
그럼 그 할아버지는? 따라가던 그 할아버지는 양쪽 다리가 차에 깔려서 발이 거의 잘린 채로 죽었대. 이 얘기를 듣고 소름이 확 끼쳤어. 그럼 아직까지 할아버지와 그 여자의 혼이 아직도 그 있어. 모습 그대로 떠돌아다닌다는 거고 준섭 씨가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잖아요. 와. 도대체 그 여자가 쫓아온 이유는 뭘까요?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스펙타클한데? 아우, 저 귀신은 저런 부류들은 한 명만 등장해도 우승권인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 역시 우리. 아 우리 신기 씨가. 아 본인도 무서워하네. 맞아. 그래서 더 무서웠어. 하면서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은근히 얘기하면서도 무서운 거 있잖아요. 맞아요. 아, 저 진짜 닭살이 몇 번이 돋았는지. 지금 알고 있는데도 막 무서워. 근데 지역 이름이 나오니까 사실 좀 더 무섭게 느껴지는데 실제로 있는 곳이긴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 전남 무안에 망운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안 그래도 이 제보자분이 이 사건을 겪은 후에 한 번도 안 가셨다가 망운에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그 마을을? 무섭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쯤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내가 귀신을 보고 뛰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뛰어갔는데 지금은 여기에 무안공항이 생기고 도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봐도 가로등은 없어요. 가로등은 많이 없고 여기에서부터 제가 쭉 달려갔거든요. 이쯤에서부터 달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저쪽 보이는 표지판에서부터 귀신이 뛰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와 진짜 너무 무섭겠다. 한참 뛰다가 이쯤에서 제가 할아버지 귀신을 본 것 같아요. 뛰어오는데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얼마나 안도감이 드는가. 거기서 다리가 풀려버렸는데 그 할아버지도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그 사실 제보자분도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다시 그곳을 다녀오신 거래요. 혼자서 절대 못 가셔가지고 아내분이랑 이번에도 같이 가서 촬영을 하셨대요. 대낮에 같이 가서 밤에 못 가시는 거죠. 그때의 기억이 더 선명하니까. 밤에 못 가죠. 네. 아 근데 이거 모르시네. 뭐요? 뭐. 버스에 타신 아줌마. 그 아줌마 그분도 뭐야? 아, 맞아, 그분도 원래 혼자 타고 있었던 거예요. 망자 아니에요, 망자. 네. 그 주변을 떠돌고 있는. 이게 모든 일의 시발이 그 아줌마가 분명히 그 동네 사람인데 끼워달라고 그랬는데 엉뚱한 데 내려주고 그러면 그 지나갈 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웃으면서 그래서 이 그렇죠. 아줌마가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아, 아줌마는 귀신이죠. 아니면 그 기사도 그럼 저는 그 버스가 유령 버스 같아요. 기사님도 다귀신. 사실은 좀 의심을 해볼 만하죠. 제 이야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망운면으로. 이 이야기에서 인간은 누군가요? 제보자분은 또 뭐 그 거기 내려와서 본 적은 없대요? 제보자분은 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너무 겁이 나서 한동안 여기를 못 갔으니까. 그런데 이 제보자분 친척이 할아버지 귀신을 봤대요. 할아버지 귀신 아직도 바로 그 친척 집에 살던 사촌 형들인데 그것도 심지어 엄청 자주 봤대요. 오, 뭐야. 망운에서 친척 집이 있는 우남까지 거리가 한 8km 정도라서 늘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밤에 자전거를 또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슥 돌아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스팔트에서 빠르게 뛰어오고 있었다는 거야. 와, 왜 이렇게 막 달리고 빨리 기어오고 기어오는 게 진짜 무섭지 않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이 사람도 너무 무섭네. 왜냐면 그럼 그 아니 이게 말이야. 왜 그래? 깜짝이야. 왜 그래? 그때 봤을 때. 깜짝이야 뭐래요? 이분이 그럼 그 그때 봤을 때. 깜짝이야 뭐래요? 아니 갑자기 왜 조명을 만져요? 진짜 너무 놀랐어 진짜. 안나가 사실 제일 무섭지. 내 뒤를 보고 있었어. 야 나 너 보고 놀랐어. 나도. 진짜. 여기 앉아 있어. 머리가 엉클이 있어. 아니 감독님이 그리고 또 되게 무섭게 기어 들어왔어. 진짜 이렇게 기어 들어왔다니까요. 그때서 손이 하나 나오고. 아니 그 저기.